만나고 싶었던 가수의 노래를 라이브로 듣고 청취자의 신청곡도 들려드리는 사랑의 뮤직박스 시간입니다. 오늘도 함께해 주실 가수 김덕희 씨 그리고 오늘의 초대 가수 유세현 씨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천태만상 꽃길 남진 선생님과의 듀엣고 사치계 사치계 가수 윤수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덕희입니다. 아유, 예, 안녕하세요. 지금 분위기가 확 드네요. 잔치한 마당인데. 윤수현 씨가 보니까. 아. 예, 예, 아유. 화창한 5월에 잘 어울리는 가수 윤수현 씨 나오셨는데. 네. 본인 소개 다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까요? 아유, 저야 좋지요. 네. 예, 예. 소개가 가장 좋습니다. 천태만상, 인간 세상, 천태만상. 그리고 또 이런 봄날에 참 듣기 좋은 꽃길, 그리고 남주인 선생님과의 듀엣고 사치기사치기의 가수 윤수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까 하셨던 게 그거였고요. 한 번 더 가기는. 하도 빨리 해가지고 못 알아듣겠는데. 네. 이게 또 짧게 해줘야지 또 그러니까 길면. 다시 듣는 우리 애청자님께서 길을 조금 더 다시 들었을 것 같아요. 아유, 그러니까요. 네. 윤수현 씨 요즘 여자 트로트 가수 중에 아주 핫한, 가장 핫한 가수십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, 2014년에 발표를 했었어요. 노래 그 천태만상이 최근에 역주행으로 다시 아주 사랑을 크게 받고 있다고요. 그래서 성인 가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던데. 와, 정말요?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. 어, 아유, 부러워라. 언제 이답을 해보나. 후반인가요? 뭐 성인 가요 차트 1위, 네. 한국 가요강사협회 인기 가요 1위, 고속도로 하이샵 인기 가요 1위. 참가상을 차지하셨어요. 비결이 뭔가요, 유세윤 씨? 아니 뭐 노래가 또 독특하고 또 이렇게 젊은 세대들한테 또 이렇게 알려주면서 또 불려주면서. 이렇게 야곱야곱 그래도 하고 있나 봐요. 더 열심히 하겠지요. 말씀 이쁘게 하시네. 이 천태만상이 요즘 이렇게 큰 인기를 받게 된 이유가 너튜브로 하기도 하죠. 그렇죠. 그 동영상 사이트에서 네. 어떤 중학생이 윤수현 씨 노래를 따라 부른 영상이 크게 인기를 얻게 된 거라고요.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?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중장년층 분들 위주로 사실 활동을 하다 보니까 트로트 그렇죠. 이 젊은 세대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 그렇죠. 이제 네. 제가 하는 안무나 약간 이런 노래 자체가 조금 그래도 세미 트로트 뭐 트로트 랩이라고 하는 좀 새로운 느낌이라 젊은 감각이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젊은 한 중학생 친구가 나혜연이라는 친구가 네.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따라해서 해주고 또 너무 잘 살려줘가지고 이제 그렇게 젊은 친구들한테 커지면서 예 이제 알려지게 됐죠.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런 노래가 한몫 크게 했네. 그렇죠. 아유, 고마운 친구라서 따로 선물도 하고 예. 그랬습니다. 아우, 참.